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낡은 집으로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엄청 낡아가지고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지하실부터 화장실에 각방들에 다락방까지 돈 들어갈 거 투성이네. 우선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이 남편은 본인이 고칠 수 있는 건 최대한 고치려고 했는데요. 이 남편은 우선 집 화장실부터 시작을 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위에 전구부터 장판까지 다 뜯어가지고 손수 고치기 시작했는데, 어라? 우연히 화장실에서 오래된 썩은 괴짝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궁금하니까 그 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엄청 큰 라디오인가? 이게 뭐야? 옆에가 실제 당시 발견된 그 물건이에요. 보셨을 때 이게 뭐같이 보이시나요? 당시 이 상자에는 조그만하게 무언가 적혀 있었는데요. 내용은 2239년에 J.S. 스트라우스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 2239년? 타임머신? 그럼 이걸 만든 스트라우스라는 이 박사가 미래에서 왔다는 거야?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이 기계 작동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기계를 봤을 때 약간 한때 불이 났던 것 같이 보였다는데요. 이 알 수 없는 상자 안에서 발견된 건 이 기계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진과 편지도 함께 발견됐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실제 그 상자 안에 있었던 편지입니다. 화질이 좀 많이 깨지긴 하지만 이 편지의 간략한 내용은요. 1930년 7월 3일 메렉에 우선 이 기계의 이름은 트랙터로 자기가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타임머신인 이 트랙터를 개발했고 그게 성공해서 과거로 왔는데 문제는 이게 과거에서 고장이 났네. 이 트랙터라는 기계가 과거에는 이걸 고칠 부품이 없는데 미래에는 이걸 고칠 부품이 있지만 과거에는 없어. 그런데 내가 과거로 와버렸잖아요. 과거로 와서 고장이 났어. 당연히 못 고치니 미래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난 괜찮다. 지금 이 과거에서 당신들을 만났으니까. 나와 지난 여러 해 동안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옆에가 실제 함께 있었던 사진입니다. 결국은 미래에서 과거로 왔는데 못 돌아갔다 라는 거죠. 이게 정말 타임머신인 걸까요? 당시의 이 남편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차피 작동도 안 되고 자기가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타임머신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이걸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매에 이 물품을 올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걸 사가요. 얼마에? 647달러 59센트에. 대략 647달러면 현재는 약 77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략 그 라인 선으로 판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작동도 안 되는데 돈을 더 받으면 사기지. 그나마 사진과 편지가 있어서 그 돈에 팔았지. 아니면 누가 그걸 타임머신이라고 믿겠어? 이 가격에 파는 게 딱 적당해. 그런데 며칠 뒤 이 집의 지붕 및 다락방 구석에서 이상한 먼지 가득한 상자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집의 다락방이 엎드려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엄청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 발견된 그 상자를 꺼내는데도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야? 궁금하니까 그 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무언가가 오래된 신문지에 막 쌓여져 있는 겁니다. 음?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바로 옆에 당시 이 물건에도 조그만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 기계는 엄청난 파워가 있으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 함. 당시 이 기계는 전선이 많이 끊겨 있었고 부품들이 많이 없었고 찌그러진 부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누군가 일부러 기계를 파손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노쇠와 구리, 알루미늄, 금으로 만든 듯 보였고 기계는 오래돼서 삭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우스인가 머시기인가 이 사람은 뭐야? 이상한 걸 또 만들어놨네.
이때 역시도 이 안에서 편지가 함께 발견됐는데, 그 편지로 봤을 때 이 기계의 이름은 슈링킹 머신으로, 이번에는 타임머신이 아니었어요. 이 기계는 광선을 발사해 물체를 작게 만드는 슈링킹 머신이었습니다. 약간 광선총을 연상시키는? 당연히 이 기계 또한 작동은 안 되는 상태. 이 슈링킹 머신이 들어있던 상자 안에는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슈링킹 머신에 의해 작아졌다는 성경책과 칼, 그리고 연필, 동전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찍었다는 스트라우스 박사의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진짜 옆에 보시는 이게 모든 물체를 작게 만드는 기계인 걸까요? 정말 타임머신이고? 이 물건 또한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고, 남편은 이때 또이 머신을 경매에 팔게 됩니다. 가격은 152달러 50센트에. 152달러면 현재 환율로 돌려보니까 1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비싸게 팔진 않은 거죠. 한 집에서 연달아 발견된 J.S. 스트라우스 박사가 만들었다는 타임머신과 슈링킹 머신, 그리고 함께 발견된 작아진 물건들, 그리고 사진들. 정말 이 부부가 이사 왔던 그 집에 슈링킹 머신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스트라우스 박사가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게 되게 말이 많았어요. 이 남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일부러 돈 벌려고 생쇼한 거 아니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발견한 척, 타임머신인 척. 하지만 그랬다면 좀더 비싼 가격에 팔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몇십만 원 정도에 판것 같았거든요. 이걸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더 비싸게, 좀더 높은 가격에 팔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게 진짜 타임머신? 진짜 미래에서 스트라우스 박사가 왔다는 건가? 그것도 좀 이상하죠. 사진은 또 뭐지? 오늘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지금 이제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에 평균 온도의 폭이 1.5도 정도 올라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2030년 중후반 정도에 지구 표면의 온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되면 우선 빙하, 녹고, 이런 지구 자연, 재앙, 홍수, 지진, 가뭄 등등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사는 미래에서 2239년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괜찮은 걸까요? 2040년 사이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난리가 날 거라는 기사가 있던데, 홍수, 지진, 가뭄,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2239년에서 왔다는 스트라우스 박사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거기는 괜찮은 건지. 그래서 오늘은 믿거나 말거나인 타임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